글라이더 느낌인데 딱 봐도 저건 셀레이에서도 봤던 새잖아. 새가 아니야. 새치고는 날갯짓을 안 하는 건 새가 아니면 저게 뭔데? 시원의 땅 안쪽에서 날아온 것 같은데. 머리가 아돌 괜찮아? 人はいつか空を駆けることになる予定です。このように自らが作り出した翼の力によってね。그렇구만. 아, 드론 그러네. 이거 숫자 붙인다면 4예요, 4. 뭐야, 이번에는 왜? 아돌은 뇌리에 울린 목소리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게 뭐람, 영문은 모르겠네. 아무튼 이 앞에 상당한 수수께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겠구만. 두근거리는데. 예, 긍정적이라서 좋구만. 어쨌든 여기서 고민하고 있어봤자 별수 없잖아. 그래, 출발하도록 하지. 이 무덤 파면 뭐 있을까? 이거 도굴할 수 없나? 아돌 크리스틴 이곳에 잠들다. 도굴 불가? 좀커 보이는 무덤도 있는데? 이거 되게 굉장해 보이는. 아, 근데 못 보네. 무덤 중에 뭐좀 상호작용이 있던가, 뭐 그런 거 없나? 없네. 자, 마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을은 아닌가 보네. 와, 비석이 오는 거랑 지금까지랑 완전 다른데? 노란색이긴 한데, 모양 자체가 달라. 아무 데랑도 이어지지 않는 그런 비석. 몬스터들은 그냥 평범해 보이네. 그죠? 여기에 부인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잊고 싶어서. 뇌가 보호하기 위해 아돌에게 기억상실을 건 거죠. 저건! 이 무슨 마을이라고! 이런 소의 오지에! 게다가 모양새를 보아하니 캐스랑 같은 곳보다 훨씬 발달된 것 같은데. 저 마을 같은 거 뒤에 있는 뇌운에 감싸인 건물은 뭐지? 아무래도 탑 같은데. 저 탑은 설마 마사카. 그래, 네 수첩에 적혀있던 탑이 틀림없을 거야. 사람 놀라게 만드는구만. 난데없이 빈 거 같았어. 그나저나 환상적인 풍경이네. 마치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의 무대 같아. 렘노스가 보면 틀림없이 기뻐하지 않을까. 벌써 와 있을지도. 후후,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좋아, 어쨌거나 가까이 가보자고. 라고 하는데. 캐스난이 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대륙의 수도권인데, 어쨌든. 번화가이면서 수도권인데, 거기보다 더 발달했다. 이런 산속에 있는 오지가. 그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고대의 첨단 과학을 물려받았다든가, 무언가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디 뭐, 충남, 막 논밭 같은, 그런 데가 쭉 이어지다가 산 넘어서 들어가니까, 갑자기 서울보다 더 발달된, 그런 시골이 있는, 그런 느낌. 여기 아래는 길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오케이. 한 바퀴 도는 거 보니까 여기는 뭔가 있겠다. 상자 또는 기억. 설마? 아무것도 없다? 여기 퀘스트 하는 데인가, 설마? 그냥 단순히 광석 캐는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나중에 저 대형 몬스터 저거 잡는 퀘스트를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도 일단 지도를 밝혀는 둬야겠다. 아, 기억 있어요. 가까이 안 가서 그렇구나. 하필 내가 안간 데가 유일하게 왼쪽이었는데 왼쪽에 있었나 보나. 오케이, 여기 돌고 다시 가야겠다. 페르가나가 이제 넘버링으로 치자면 3, 이게 4. 근데 이 이스 시리즈들이 넘버링이 그거에 따른 그 게임상의 시간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이건 이제 시간상으로 본다면은 이스 세븐 알타고의 오데룽의 그 다음 시대 이야기. 한 바퀴 돌아서 지도 다 등록했으니까 아까 그 장소에서 기억을 좀 회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을 안 봤는데 아마 여기에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딱 있네. 그 상자도 있네. 아까 저 위 돌이었나 보구나. 블레이드 러쉬 2레벨 상자 까고 전사의 각인 2. 좋다. 저도 사실 이스 1, 2랑 페르가나, 나피쉬 팀 그렇게가 제일 제 스타일이긴 해요. 아 이거구나. 거기서 뭐하니? 아빠 미안, 이 책이랑 지도가 신경쓰여서. 아니 아돌, 사과할 거 없다. 기행가? 그럼 여기 있는 책은 전부 아빠가 쓴 거야? 그래, 이 마을에 정착하기 전에는 이웃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지. 아돌, 이 지도를 보거라. 이 계곡에 피는 희고 아름다운 꽃은 말이다, 1년에 하룻밤만 핀다고들 하지. 아빠. 응? 아빠는 왜 기행가가 됐어? 그거야, 저 뭐냐,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지. 내 눈으로 직접? 아돌의 힘이 1이 증가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마을을 가야겠죠? 아, 그래요? 그것은 아돌의 목소리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아빠도 어렸을 때 뭐 전설적인 모험가였다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현재 나온 설정상으로는 그냥 시골 마을의 평범한 사람인데 젊었을 땐 좀 왕년에 날린 그런 설정이 아닌가.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 상자 연 거 맞지? 저러고 있으니까 이상한데, 잠깐만 안 연 건가? 이상하네. 내가 안 연 상자 있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안 연 거 하지? 엄마요? 그러게, 엄마 누굴까요? 진짜 궁금하긴 하네. 실드 트로치 진짜 안 열었네. 내가 이걸 빠뜨렸다니. 실드 트로치 방패인가? 아마 아들 엄마가 계속 안 나온 이유가 진짜 큰 떡밥으로 하나 남겨놓는 게 남겨놓은 상태가 아닐까요? 지금 시리즈 거듭할수록 계속 뭔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 대형 반전 같은 걸 하나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신 중에 한 명이라든가. 예, 그니까 여신 중에 한 명. 아빠가 젊었을 때 날렸었고 여신과 사랑을 해서 아돌을 낳았다,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마을에 왔는데 이게 엄청 발달한 마을이라는 거야? 이건 가까이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압도적인 걸. 대체 누가 이런 곳을? 저기 저 빙글빙글 돌고 있는 날개는 뭐야? 저건 붕차라고 하는데 저 날개로 바람 맞아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장치야. 흠? 듀렌 아는 게 맞네? 뭐 유능한 정보상이니까. 그나저나 지금까지 패턴을 감안하면 아돌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지. 훗. 후후후. 경우에 따라서는 또 누구한테 쫓기거나 붙들릴 수도 있지만 뭐 뛰어들어 볼 수밖에 없나. 자, 여기서도 문지기가 아돌이다!
그러면서 자경단 다 불러오고 그럴라나? 너는 거봐, 역시나 과거하고 오길 잘했어. 자, 아돌, 너 이번엔 뭘 저지른 거냐? 귀신이 나왔다, 귀신이다. 아, 여긴 죽었다고 돼 있나 보나. 원래? 올리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돌이다, 아돌의 요령이 나왔어. 휙, 제발 부탁이니 평안히 잠들어줘. 과연 그 무덤을 세운 건 이곳 주민들. 아무래도 아돌, 넌 여기서 죽은 사람인 모양이군. 어? 딱 봐도 중요 캐릭터? 무슨 보컬로이드 그런 느낌이네. 저기 아도시잖아요. 이거 아는 체 해볼까? 오랜만이야. 지금 정말로 저 기억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나로호도 기억을 잃어버렸다 싶었던데. 더빙 있네. 데와 모이치로 나눠뜨오기마쇼. 나마에와 칸리리카데스.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목소리네. 항상 그 로리 성우 맞는 그런 사람 목소리네. 이거 요로시쿠 데스. 어떻게 기억에 대한 걸? 그런 것보다 정말이지 아도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떠들썩한 손님이시네요. 허락도 없이 휘적휘적 나돌아다니다 싶더니 호련이 사라지질 않나, 돌아왔나 했더니 기억을 잃었다질 않나 전대미문이에요. 그런 점이 재미있으니 싫지는 않은데요, 한 발짝만 삐끗했다간 완전 글러먹게 생겼거든요. 아도씨도 이제 곧 스물이니까 좀 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야, 아돌, 얘 참 대단하다. 어흠,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으니 따라오세요. 제가 집까지 연행해드릴게요. 집까지? 설마 마을에 아돌 집이 있나? 지혜의 도시 하일랜드. 딱 느낌이 촌장저택. 그렇다면 촌장딸? 아론 촌장. 다시금 내 소개를 하지. 간닐리카의 조부이자 이곳의 촌장을 맡고 있는 아론이다. 아돌 살아있었을 줄이야. 일단은 정말로 다행이구나. 여러가지 알려주었으면 한다. 흥, 지금의 내게 어디까지 이야기해도 좋을지. 촌장님께서는 어째서 아돌이 죽었다고 여기신 겁니까? 이 근처에 폭포에 짐만 남기고 호련이 모습을 감추었으니 말이다. 우리는 며칠 동안 아돌을 찾았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지. 불행한 사고로 폭포에 떨어졌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게야. 과연 그래서 아돌의 무덤이 있었던 건가? 너희들은 묻고 싶은 게 아마도 산더미처럼 많겠지. 하지만 그러려면 이 시원의 땅에 얽힌 온갖 것들을 이야기해야만 하는데, 그걸 내가 설명해도 되는지. 칸닐리카. 발음이 어려워. 칸릴리카. 리자가 조대의 임무에서 돌아오거든. 여기로 오라고 전해다오. 리자 언니가 돌아오나요? 그래, 밤이 될지도 모르겠다만 역시 엘딜님께 상담하는 게 좋을 테지. 야호! 아돌, 미안하지만 일단은 여기 객실에서 쉬고 있거라. 바깥에 나가도 되려나? 흠, 너는 사건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걱정이 되는구나. 그리고 아까처럼 마을에서 소동이 일어나도 곤란하니 미안하지만 오늘은 외출은 삼가다오. 그럼 칸닐리카, 아돌 일행을 방으로 안내해 주거라. 알았어요. 리자라. 아마 주요 히로인이 아닐까 싶어요. 오프닝에서 나왔던. 일단 지금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네. 그렇진 않아. 발자취가 이 땅에서 끊겼다면 이곳에서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생각하면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있잖아, 그 발음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 칸릴리카라는 애도 그렇고 촌장님도 그렇고 아돌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에 둘 다 놀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마을은 예사로운 곳이 아니야. 슬쩍 보기만 해도 건축 기술이 상당한 데다가 풍차나 가로등 같은 물건까지 있으니. 가로등이 뭔데? 아, 밤이 되면 주변을 밝게 비춰주는 장치야. 큰 도시에는 그 녀석이 길가에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도 대낮처럼 밝아진다더군. 우와, 굉장한걸. 그런 도시는 로문에도 얼마 없을 텐데 어쩌면 로문보다 앞선 기술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지. 왜 그런 마을이 이런 수해에 오지에 있는 걸까? 아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엘딜이 누굴까? 촌장이 말했던 이름이로군. 촌장이나 칼리니카의 말투로 봐야 하니 중요한 인물인 모양인데, 어쨌거나 지금 있는 정보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추측에 지나지 않아. 내일을 대비해서 오늘은 이제 쉬는 게 좋겠군. 그래, 슬슬 쉴 준비를 하자. 네, 독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아마. 왜냐면 독이랑 캐릭터가 겹치는 애가 있어가지고. 밥 아직 멀었나? 어? 이 녀석이 또 어디 나갔구나. 프리다 좀 봐주라. 프리다가 누굴까? 아무래도 잠을 잘 수가 없다. 나가볼까나? 안쪽에서 잠금을 풀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뭐야? 설마 갇힌 거? 이때 딱 엿들으면은, 아니 저놈이 살아왔다니, 살아서 돌아왔다니, 어떻게 없애지?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론의 방인 모양이다. 할아버지의 방에는 관심 없다. 칸닐리카의 방인 모양이다. 뭐야, 할아버지 말고도 안 들어가잖아. 담탐이라고? 담배탐? 여기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는? 아, 다 같이 자고 있었구나 한방에서. 여기 위? 벽난로. 여기는 몇 명이야 이거? 객실이 많네? 뭘까? 어? 문이 자연히 닫히는 게 좀 뭔가 이상한데? 잠겨있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네? 뭘까? 별거 없는데? 뭔가... 어? 여기 있다. 어... 이게 뭐지? 조금만 건드리면 창살이 빠질 것 같다. 여길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가 보겠습니까? 당연하지. 인생은 탈출의 연속이지. 그래서 야밤에 탈출을 했는데 창살 부수고 나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를 하자. 창살 부순 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세이브하고. 리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봐야겠어. 이 사람이구나. 앗! 예쁜 여자다! 따라가자! 달려! 전속력으로! 여기로 들어간 것 같아. 어? 교회? 정면에 날개 달린 신상이 우두커니 서있다. 캐스단의 갱도와 지하 유적에서 봤던 조각상과 많이 닮은 듯하다. 사람은 自らが 作り出した 翼の 力によってね. 그 사람이 했던 말인데. 다시 기억. 같이 여기로 왔었네. 어, 아니네. 다른 곳이네. 이 사람이 리자인가 봐요. 그럼 아두씨,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준비가 끝나거든 다시 부를 테니까요. 그때까지 방 안은 마음대로 봐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이 집 주인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 어머, 정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분도 참 곤란하시다니까요. 다 부셔버리자. 이럴 땐 칼질을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어학에 관한 책이 쌓여있다. 그 중에는 아돌이 전혀 본 적 없는 문자로 쓰인 책도 있는 것 같다. 낡은 골동품? 서류, 지도가 어질러져 있다. 어딘가에 유적을 조사한 결과인 모양이다.
보안이 배의 설계도인 듯하다. 대포를 싣고 있는 거 보니 군함의 모양이다. 망원경 같지만 꽤나 큰 데다가 정교한 렌즈가 사용된 것 같다. 계측기구 비슷한 것이 아무렇게나 놓여있다. 뭔가 있어 이 사람. 이런 오지에 있는 사람이 군함의 설계도를 갖고 있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 아래층 방에서 기다려달라. 마음대로 봐도 된다? 그렇다는 건 뭔가 못 본 게 있다는 거네. 저 네 개 말고도 가운데 이거 신비한 구체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다. 구체의 표면에 그려진 도면은 지도처럼 보인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쪽 발코니로 와주시겠어요? 발코니로 가면은 그 남자 있겠죠? 보라색 머리네. 날개가 있어? 날개가. 아돌 크리스틴 군이죠? 맞습니다. 갑자기 이런 곳에 오게 되어서 놀라셨겠죠? 되게 걸리적거리겠다. 저런 문 들어갈 때도 막 걸리고. 人はいつか空を駆けることになる予定です。このように 自らが 作り出した 翼の力によってね。ですが 今はまだ その時ではありません。 扉は 1つずつ 開かれなければならない。 자, 먼저 제 소개를 하죠. 제 이름은 엘딜. 이 세계에 조화를 가져온 자입니다. 으흠? 유익인 같은데 살아있는 유익인인가? 아직 남아있는, 그니까. 리자? 끼이면 아플 듯. 그니까 막 버스 타다가도 낑기고 지하철 타다가도 낑기고. 여기서 대화를 나누시겠다면 전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자, 아돌군, 여기 있는 책과 도면. 이것들은 모두 미래에 발명될 예정인 것들이랍니다. 뭐야? 뭐임 너? 신인가? 노래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일이니까요. 건축, 예술, 의학, 무기. 앞으로 인간들에게 건넬 온갖 분야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곳의 지혜를 인간들에게 줌으로써 역사의 조화를 꾀해왔습니다. 신 같아. 하하, 하일랜드에선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요. 제게는 줄곧 계속해온 지극히 당연한 일이랍니다. 홍수 피해가 심각한 곳이 있다면 시수와 관계에 지혜를 전수하기도 하고, 전염병이 맹위를 떨치던 시절에는 어느 조약사가 신약을 발명하는 것을 도왔죠. 최근엔 어디 봅시다. 거기 펼쳐진 설계도가 보입니까? 어디? 아, 미안합니다. 제가 그만 어지른 바람에. 그 근처에 배의 설계도가 있을 텐데요. 동쪽의 로문 제국과 남쪽의 알타고 공국은 꽤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죠. 한때 알타고는 열세였습니다만 지금은 비등할 정도로 전황을 반전시켰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알타고 공국에서 발명된 세계에서 제일 빠른 군함이죠. 다 보고 싶어. 하하, 과연 그쪽에 관심이 가는 건가요? 아돌군, 그 군함의 설계도가 바로 그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대립의식이 강한 두 민족이 어느 한쪽을 지배하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될지. 로문이 알타고를 병합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문제가 증가할 테지요. 유감스럽지만 단순히 분쟁이 끝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만 해결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하죠. 알타고도 여러모로 복잡한 지역이라 본래 개입해서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만. 여기서 끊는 거야? 설마? 그러네, 여기서 끝내. 잠이 안 오시나요? 아돌さん、あなたが生きていてくださって、私が誰かわかりますか？ 릴리안 누구야 근데? 아, 릴리야. 사관요. 리자. 기억해 주셨군요. 다행이다. 아돌 씨, 혹 괜찮으시다면 잠깐 이야기 좀 하지 않으시겠어요? 릴리안 아마 이스2의 그 사관녀를 말하는 듯? 그럼 저에 대한 건 이제 막 기억해 내신 거군요. 대단한 타이밍이네요. 어쩐지 기뻐요. 그래서 엘딜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다지? 그랬나요? 그래도 다행이요. 거기까지 기억이 났다면 이제 알아차리셨을려나요? 아돌실이 이 땅에, 엘딜님께서 아돌실이 이 땅에 초대하신 거예요. 탑의 지혜를 내리기 위해서. 다만 지혜를 내리기 전에 아돌실의 행방이 묘연해져서 엘딜님께서 어떤 지혜를 내리려 하셨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돌실의 기억 말인데요. 이 일대에는 성역을 중심으로 특별한 결계가 쳐져 있거든요. 바깥에서 오신 손님께서는 결계를 나가면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전부 잊어버리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인? 예, 일단 하이랜드를 떠나셨기 때문에 기억을 잃으셨던 것이겠죠. 죄송하지만 이 마을의 비밀과 엘딜님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다만 이곳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도 전부 잊어버리시다니. 원인은? 죄송해요, 저로선. 이 땅을 떠나신 손님들께서 돌아오셔서 기억을 되찾는다는 것도 실은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당장은 무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엘딜님께 말씀을.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어쨌든 살아계셔서 안심했어요. 저기 아도씨, 만약 엘딜님에 대해서 이후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거든. 아니요,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에서. 그럼 이만 안녕히 주무세요. 요번 빌런 아까 그 천사구나. 좋았어. 평범하면서 이뻐요? 미안 아돌,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여러 번 듣는다 해도 내용은 똑같을 거라 생각하는데 믿으라 해도 갑작스레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요는 인간에게 지혜를 내려주던 신이라는 소리잖아? 이거 상상했던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이야기구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은 돌아갈 때 잊어버린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받아들인 지혜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간일리카라고 했었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 그게 남한테 질문하는 태도인가요? 흥, 넌 연아, 난 연상. 나이를 헛먹으셨네요. 연상이 더 잘났다는 부류의 사고방식은 곰팡이가 쓴 과거의 유물이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꼰대 영감탱이가 된단 말이죠. 뭐시라? 메롱. 후후, 듀레이 졌네. 확실히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받아들인 지혜는 그 사람 발상으로 바뀐답니다. 발상? 무슨 뜻이야? 여기서 돌아간 이후에 지혜는 자신의 생각으로서 일상 속에 문득 떠오른다. 듣자하니 그런 것이 아닌지. 와, 짝짝짝, 그쪽 오빠는 이해가 빠르시네요. 어딘가의 누구씨와는 다르게요. 흠, 짜임새 한번 그럴듯하구만. 자신이 직접 고하는 것처럼 지혜 말을 생각해낸다는 건가? 그럼 과거에 위협을 달성한 사람들은 다들 여기 왔었다는 말이야?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게다. 하, 어느 쪽이든 놀랄 얘기구만. 그럼 그렇고 촌장님, 저희들 오늘 이제 바깥으로 나가도 될까요? 그래, 리자와도 이야기했다만 주민들도 진정되었으니 문제는 없을 게다. 아돌, 당장 마을 안을 구경해보자. 알겠어. 네가 뭔가 떠올릴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그 이야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르지. 엉? 왜? 그냥 둘레는 멍청이 있나 싶다가도 느닷없이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구나 싶어서. 그래, 뭐 든든한 정보상 형님이니까 그렇지. 그럼 칼릴리카, 여러분께 마을을 안내해드리려무나. 네? 아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끼리서만 마을 북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거대한 탑이 있는 쪽? 엘딜님께서 살고 계신다. 아, 거기에 살고 있었어? 왜 그런 천둥번개치는 이상한 곳에? 뇌우의 성역이라고 불리는데 허가 없이 들어왔다가는 벼락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수덩이가 된다. 가지 말라면 무조건 가야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지는 북쪽이다 무조건. 파티가 됐다. 볼 수 있나? 편성 없네. 아쉽구만. 어쨌든 무조건 갑시다. 자, 일단 요 시점에서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셀세탄이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늦은 관계로 말도 막 꼬이고 하는 거 보니까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엽네. 가만히 있으니까.